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쫀득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전국게임 POTG 자랑하기 대회. 자 이번에도 찾아온 전국게임 POTG 자랑하기 대회. 이번에는 종합게임 부분 1등 10만원, 2등 치킨, 리듬게임 부분 1등 10만원, 2등 치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표 선정 기준은 다 보고 10초 동안 투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얼풀춤 갑니다. 자 다음 거 얼풀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프로피스라는 닉네임을 활동 중인 유저입니다. POTG 자랑이 대회 나가기 위해 준비한 게임은 여태까지 대회 많이 나왔고 아실만한 리듬게임 얼불춤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마우스 플레이입니다. 어? 보겠습니다.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야, 진짜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와, 이씨! 와, 쟤 뭐냐, 이게? 그 와중에 마우스 딸깍딸깍 소리 개웃기네. 종북 마우스 올라 살려줘. 야 그냥 요 치는 것만 봤으면 사람들 의심했을 텐데 마우스 딸깍딸깍 소리 때문에 인증이 필요 없네 이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치시는 거지? 마우스 인생 최대 거리. 와! 와 리듬 게임 부분은 다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자 방금 마우스 얼불춤이 놀랍거나 대단했고 와 정말 좋았다 느낌표 2표 띄우고 1 하시면 됩니다. 자 354표.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장면 POTG고요. 배그에서 운전하는데 버그 걸려서 친구가 차가 자석처럼 붙어서 의도치 않은 팀킬한 장면입니다. 스카이넷이 인간 멸종시키려고 하지 스카이넷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와 잠깐만. 아 다시 한번 보자. 자석 자동차. 포. 아 버그 엔딩. 자 275표였고요. 자 다음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프킹 본편 POTG로 가겠습니다. 아 불편할 수 있어요. 예. 네. 와. 아니 진짜
뭘 해야 되지? 정말 필요 뭐야? 아니 이거 시간 줄이려고 와 시간 줄이려고? 뭐지? 어? 와 이런 게 있어? 와 와 이런 루트가 있구나. 와 내가 젖밥으로 보이는 실력이네 덜덜. 와 일부러 미끄러지게 해서 좀 더 빨리 가는 전략. 와 스피드런은 일단 다르네요. 예. 와 스피드런은 다르네 확실히. 어떻게든 1초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아 요런 방법이 또 있었네요. 진짜 점프가 군더더기 없네. 중득. 와. 형아 나 이 부금 싫어. 도대체 점프킥을 얼마나 하신 겁니까 이분은? 와 진짜 상상도 못했던 루트로 이렇게 다 가시네. 놀랍습니다. 진짜 경이롭습니다 지금. 보합이 깨쳐 저도. 예. 발로 스피드런 하는 박준석 vs 놀랍게 스피드런 하는 참가자. 아 당연히 이분이지. 아니 이분은 지금 거의 길에 대한 확신이 그냥 넘치세요. 와 한 번도 안 떨어져? 고바베를? 와. 뭐야 점프킹 겁나 쉬운 게임이었네. 괜히 겁먹었네. 바로 사러 간다. 그래 제가 그 스피드런 대회 안 나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인간계에서 잘하는 편이고 이런 분들이 졸라 많다니까요 진짜. 에? 와, 오늘 투명 발판 있어요. 예, 투명 발판 있습니다. 저거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자 이제 폭포 오르고 위에 모래밭만 오르면 되죠 이제. 와, 이 루트 연구를 진짜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이네요. 근데 확실히. 와. 일단 점프킹 고바베 같은 경우에는 그 무조건 두 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녀석은 우리들 중 최약체였다. 무조건 두 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떨어진 표시가 두 번이 나면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클리어하는 겁니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두 번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와 와 벌써 여기야. 5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좀 살짝 무서운데? 와
자, 이거 보고 점프킹 재밌어 보이네.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 예, 꼭 사서 한번 해보십시오. 와, 5분 40초. 와. 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들 총 쏠 때 칼 쓰는 사람 영상입니다. 아, 이거 진짜 개 변태 플레이.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아니 무슨 야무진 거 봐. 아니 미친. 박쥐 뭔데? 아니 씨. 그 에임이 좋아. 칼 던지는 거 보면. 와. 아니 여기 나루토 있는데 나루토? 오전에? 어? 와. 이거 총 게임 맞나요? 아, 자. 자, 방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느낌표 투표 1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초 타이머 후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워존이 1등을 탈환합니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리듬 게임 이분이 그래도 좀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씨. 일단 손보면 그 영상 자체의 속도를 땡기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여태까지 리듬 게임을 보면 와 잘한다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맞나? 좀 기묘해. 아니 씨. 아니 씨.
다시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아니 이거 뭐냐 도대체? 마우스 얼굴 춤은 못 이긴 314표. 마우스가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뀔 거라는 거. 다음 영상은 태고의 달인 레전드 정모. 시작부터 끝까지 하얀색 판정선마다 인원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태고의 달인 3인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연코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1등 할 것 같습니다. 재미와 실력 다 챙긴 영상. 씨.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까지. 풀콤보 777 400표로 1등 탈환합니다. 아 근데 저는 400표 받을만한 영상을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핵유저와 상대하는 영상으로 신박함과 통쾌함으로 생각합니다.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끝입니다. 근데 이것도 개오지입니다. 처음에 뉴비인 척하고 핵을 상대하는 아 거죠. 이게 핵입니다 지금. 상대가 핵이에요. 상대가 핵. 지금 이제 한 번에 빠르게 쓰는 애가 핵이에요. 예, 아무 봐도 너무 핵 같죠? 자, 이 사람은 미리 예측하고 쓰고 있죠 지금. 아니 씨. 아니 어떻게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와. 제목 진짜 라이트로. 아이씨.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와.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도? 타자는 안 빠른데 예측자 장인이네. 그니까. 아니 행유자 X배반데?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은 걸로 이제 승부 봐야죠. 와. 아, 행유저 패배. 아. 뭐 요 뒤도 비슷한 느낌으로 한 영상입니다. 자 277표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기록 세계 7등 4월 15일 기준 한국 8등입니다 비트세이버 랭킹 보겠습니다. 죄송 네 이거 보세요. 그냥 아니 이거 맞냐 이거? 진짜 버그 아니야 이거? 아니 운동 나가실 필요 없겠는데 이거 하면? 와 이것도 노트 저거 모양대로 이렇게 안 내려 꽂으면은 안 치잖아, 그쵸? 진짜 구란 치고 내가 하면은 한 3초 만에 죽을 듯 처음에. 와. 동그라미는 어떻게 찔러도 되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는 건데. 이 모양대로 잘라야 돼서 근데 미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비트세이버는 승복 살아있냐 이거를 풀콤보로 치면은 그건 컴퓨터 아니냐? 아니 나는 저거 콤보가 100콤보씩 유지되는 게 더 신기한데 뭐냐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와 300콤보? 와 400콤보까지 갔어요. 와 와 씨 아니 근데 저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부시는 거야? 중간에다가 중간에 그어야 되나? 아 대각선으로 이렇게? 아니씨 230표로 안타깝지만 자 1등은 하지 못했다는 거. 자 다음 영상 저는 근데 진짜 고인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 게 R2비트거든요. 아니 R2비트 이 사람들은 진짜 난이도 별 8개 올콤보 98이며 다시는 못할 것 같은 곡들로 몇 개 선정해서 넣어보셨다고 하네요. 진짜 고인물 끝판왕입니다. 진짜 R2비트가 진짜 징그러운 게 뭐냐면 이 배속을
부스터가 배속이라는 게 이게. 아니 씨. 여러분들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진짜 연습 많이 하면은 이씨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자 옆자리 다 퇴근. 사실상 R2비트가 8키죠. 예. 8키죠, 8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아, 리듬게임 하시는 분 진짜 우리랑 뭐 많이 다른가 봐. 아무도 못 들어왔어 씨. 마우스 얼굴춤 354표로 2등 국권이 또 지켜냅니다. 자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사이트 내에서 한국 1등 세계 9등으로 보냅니다. 이번에 지뢰찾기 한국 3등이셨는데 이번 한국 1등 세계 9등으로 출전하셨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한가 진짜로? 와 씨.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와. 아니 뭐 기계 아니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와 씨. 자 짧고 굵은 지뢰찾기 영상. 워준이 311표기 때문에 아깝게 2등 점프킹 자리를 무찌르고 2등 하시게 됐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버스의 POTG 자랑하기 대해 작골 영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댄스러쉬가 있지 않나. 작골 두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분이지 않을까. 기염 영상이라 넣었습니다. 깜찍이 영상 올렸습니다. 이번에 예능상은 이 친구 아닐까. 존나 귀여워. 어? 귀염상. 아 스텝 전망스러운 거 봐 이거. 어? 이 친구를 제가 따로 치킨 드리겠습니다. 길만 트위치 계속만 보내주세요. 아 X나 귀엽네. 아 잔망상으로 인기상 드리겠어요. 인기상
아, 자, 이분도 평소 유튜브 쫀득 영상 자주 보는데 공지하신 거 보니까 게임 자랑이 대회가 있다 하셔서 이번 기회에 올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 보내봐요. 평소에 누나가 로봇까지 뻣뻣하다고 자주 놀리는 편인데 이번 동영상 제가 보기에도 뻣뻣해 보여서 그 점이 재밌어서 영상을 보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귀엽네. 인기상 따로 줄게, 그냥. 자,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코파 루슈볼 1등. 이분도 정말 괴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아는 루슈볼과 다른 게임이에요. 자. 아니 이게 내가 아는 루시오 볼이 맞냐 이게? 와! 쏴준 거 꺾어가지고 골. 자, 제가 아마 이거 영상 때문에 올렸습니다. 본선에 방금 저거 때문에. 아니 이게 가능한 플레이인가? 와, 이씨. 와. 아니 할 말이 없다 이거 진짜로. 아, 310표를 뛰어넘어서 1등 탈환합니다. 루시우 볼. 자, 그럼 바로 다음 영상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님이십니다. 880을 5분 동안 지속해야 한다고? 보니까 정확도 막 101% 그러던데. 보신 건 깼는데. 아니 뭐야? 정글 키보드 살려줘. 이씨. 와, 빠르네. 아니 키보드 좀 불쌍한데?
그 다른 곡들은 이분 거 저작권 때문에 다 잘렸는데 비엔님은 허가를 받아오셨어요. 예. 비엔님 허가를 받아오셨어요. 나 이펙트는 여기 좀 다르던데 패턴이. 네,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허가를 받으신 거라. 기분 타신 거. 이번 POT 자랑이 대회 우승작은 종합게임 부분 1등 루시우볼, 2등 워존 3표 차이로 루시우볼 우승하셨고, 20표 차이로 태고의 달인 우승 비엔님 2등, 그 다음 워존 영상 올려주신 분은 2등, 이렇게 2등분에게 치킨 한 마리, 1등분에게 10만원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다 오늘.